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5월 8일 날 정말 미친 개미친 간병인 지원 사용일당이 출시될 예정이란 겁니다. 국내 최초로 페이백 기능이 있는 간병인 지원과 간병인 사용 M 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저 보호망하면 빠른 트렌드와 또 선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따끈따끈한 일단은 정보에 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체지형되고 보험료가 어깨에서 가장 저렴하고 어깨 최초로 페이백 기능, 이런 미친 간병인 지원 사용일당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5월 8일날 보호망 추천 플랜, 보호망이 5월 8일날 신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병인 보험이에요. 간병인 사용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지원도 되고. 그래서 결론은 간병인 사용보험, 간병인 지원보험 이러면 웃기잖아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5월 8일날 M사에서 정말 미친 간병인 사용일당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5월 8일. 일단은 M사의 간병인 패키지로 신설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355 간편보험 중에 감에 없고 면책 없는 3대 진단비가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디스크나 어린이 상에 단돈 1-2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같이 5월 8일날 나올 예정이니까 1번, 2번, 3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저 보호망이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5월에도 역시 저렴한 M사의 간병인 사용 일당이에요. 자, 60세 남성으로 20년 날 20년 만기 갱신형이나 혹은 비갱신형, 하지만 갱신형으로 그냥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험료가 18,910원이에요. 반값 보험료, M사 같은 경우.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A사, 색깔 어딘지 아시죠? S화재, 그 노란색 어딘지 아시죠? K손보. 자, 35,955원, 거의 31,000원이죠. K사는 27,000원 돈이에요. 하지만 18,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M사가 역시 3월달 이어서 공격적으로 좀 더 거품을 쫙 빼고 보험료가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8일날 간병인 업그레이드 신담보가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간병인 비용 지원 페이백 출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병인 비용 지원 페이백. 페이백은 진단이나 아니면 간병인을 썼을 때 다시 돈을 환급해준다고, 페이백이 다시 돌려받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백이 업계 최초로 다시 출시가 되었다. 네, 두 번째 간병인 지원 일당이에요. 실속형으로, 이 실속형이라고 하면 왠지 보험료가 저렴해 보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좀 더 반값 보험료로 거품을 쫙쫙 내려서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S화재나 D손해보험처럼 사용일당이 드디어 체증형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이후에 최종 가입금액의 2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증형이 출시가 되었다. 자, 출시가 될 예정이다. 네 번째로는 KB손보사에서 182 이후에 365일까지 보장이 되는 KB손보를 역시 쫓아해서 그런지 흡수해서 간병인 사용일당 365일까지 사용일당과 지원일당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간병인 비용 지원 페이백 출시예요. 오직 M사에서만 가능하고요. 부담스러운 간병인 비용, 부담스럽겠죠. 예전에는 8만원, 10만원, 12만원, 지금은 기본 우리가 간병인 비용은 15만원, 10년 뒤에는 20몇만원, 30만원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사용하신 금액을 M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페이백 맞아? 맞습니다. 페이백, 일단은 쓴 만큼 돌려준다는 게 우리가 페이백이라고 해요. 특히 80% 이상 후유장애 및 3대 진단이죠. 페이백 기본형 355 간편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해당 약관을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 80%, 질병 후유장애 80%, 아니면 암, 아니면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단 최초
지급사유 1회한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납입 경과 월수를 곱해서 금액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이백 맞아? 간병인 비용 지원, 페이백, 특히 쓴만큼 돌려주는 거. 네, 간병인 페이백 지원, 내가 안쓴 돈도 돌려준다고? 이게 뭐야? 내가 쓴 돈도 돌려주고 안쓴 돈도 돌려준다고 합니다. 자, 신개념 간병인 담보인데요. 업계 유일하게 간병인 지원, 사용 발생 축하금을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히 간병인 여기 보시면 지원, 페이백, 그 내가 안쓴 돈도 모두 다 돌려준다는 거죠. 자, 간병인 지원 쓴 것도 안쓴 것도 모두 다 돌려주기 때문에 미친 간병인 보험이라고 저 보호망이 썸네일에 올려드렸습니다. 업계 유일의 간병인 지원 사용 발생 위로금이에요. 그래서 간병인 비용 지원 페이백이 되고 내가 안쓴 돈도 역시나 돌려준다. 자, 그러면은 좀더 깊숙이 설명해 드릴게요. 비용 지원 페이백 서비스. 일단 대상 담보로는 여기 보시면 상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모두 다 있고요. 질병도 역시 500, 1000, 1500, 2000이 있어요. 상품으로는 간편한, 네, 간편한, 초간편 이렇게 있고요. 표준형은 없네요. 표준체는 없고 간편한 355나 315, 325, 335, 355 이런 간편보험에만 있다. 자, 일단은 갱신형 질병 2번 간병인 지원이에요. 사용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이번에는 매체에서만 판매가 되는 간병인 지원이죠. 간병인 지원은 뭐죠? 내가 우리 콜센터로 전화하면 메르츠에서 제휴된 다섯 곳 대형 업체와 제휴해서 간병인을 내보내는 거죠. 그럼 간병인을 내보내면 그 비용은 내가 돈을 안 내도 메르츠화재가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간병인 지원 비용. 그래서 요양병원 제외 특별약관인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뭐 요양병원 제외됩니다. 그래서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 필요해서 특히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간병인 이용 금액인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질병 입원, 간병 비용 지원 500만 원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상해와 질병, 일단 이 특약이 있는데요. 간병인 비용이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 금액은 100만 원, 환급을 받고 아니면 2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400만 원. 그래서 한 사고당 간병인 이용 금액인데 이렇게 해서 각각 합산해서 300, 600, 1000만 원. 내가 돈을 안 써도 돌려받는 간병인 페이백. 그래서 각각 지급이 총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페이백 서비스. 그래서 페이백 서비스가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자, 담보별 보장 금액이에요. 상해와 질병, 간병인 비용 지원. 그래서 간병인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한 사고 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가 500만 원 이상은 5300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성분들은 6200원 정도 하고, 200만 원은 5400원, 6200원. 그 간병인 1500만 원 이상은 5200원, 5900원. 2000만 원 이상은 내가 4700원, 5400원.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 5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환급을 받고 10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그래서 제일 적은 금액이 확률적으로 높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돌려받는 간병인 페이백. 최대 100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 골절로 35일 입원을 했어요. 그럼 내가 500만 원 썼으면 100만 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봐보세요. 5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환급받는 특약으로 가입했으면. 그래서 1일 간병인 15만 원, 내가 고용해서 35일 썼으면 525만 원 돌려받고 거기다가 요 위에 100만 원까지 총 625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5만 원 간병인 마저 사용 일당으로 모두 다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파란색 SO화재 색깔 보면 아시죠? 자, 그러면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용 일당 페이백까지 같이 하면 보험료가 45,342원이에요. 그래서 15만 원 간병인 사용
요양병원 2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 요렇게 해서 비용지어 500만원 이상 100만원짜리 같이 가입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보험료가 4만 5천원 정도. 하지만 S화제는 60세 남, 20년 나 100세 만기 비갱시형으로 했을 때예요. S화제는 간병인 사용일당 61,845원이라는 거죠. 61,845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병인 사용 15만원, 요양병원 제외 2만원, 간호간병 7만원. 이렇게 가입하시면 M사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요. 그 외에 보장도 내가 35일 입원했다. 15만원 곱하기 35일, 525만원이에요. 자, S화제도 똑같아요. 525만원. 하지만 페이백 서비스가 100만원이 더 있기 때문에 총 M사 같은 경우는 625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S화제는 페이백 서비스가 없고 단순히 15만원 곱하기 35일이기 때문에 525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 돈을 쓴 만큼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쓰지 않아도 돌려드리는 페이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M사에서 간병인 사용 위로금이 있어요. 이제 간병인 가입 시 필수 담보로 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간병인 사용이었고요. 이번에는 간병인 지원 페이백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운영 아닌데요. 일단은 미정이에요. 당사, 네, M사 지원 일당이나 가입 고객만 간병인 사용 위로 지원금을 가입이 된다고,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정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M사에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이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는 M사가 가입하고 간병인 사용하면 15만원씩 주는 건 최근에 나온 거고요. 예전에는 M사 같은 경우 10년 비록 갱신형이지만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 간병인 이 인건비가 15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M사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간병인이 인건비가 올라가도 이 M사는 대형업체, 간병인 대형업체 5곳과 제휴가 되었기 때문에 이 M사의 콜센터로 전화하면 48시간 이내에 전화하면 M사에서 간병인을 보낸다는 거죠.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이 대형업체와 제휴였기 때문에 거의 배상책임보험이 있고요. 검증된 일단은 간병인이 나가고요. 세 번째로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본인 부담금 없이 100% M사가 일단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갱신형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대세는 간병인 사용일당 우리 가족간병도 우리 케어네이션으로 가족간병해도 15만원, 20만원씩 나오는데 M사는 지원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병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사용일당으로 두 달 전에 아주 저렴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으로 해서 일단은 가입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간병인 지원일당 참 좋은데 좀 더 저렴한 간병인 지원일당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기존에 M사 간병인 지원보험은 27,700원이었어요. 혹은 일당이나 아니면 간호간병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간병인 지원 일당이 드디어 실속형으로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보험료보다 거의 4,000원 저렴한 간병인 지원의 장점은 그대로 가격은 좀 더 저렴하게 거품 없이 간병인 보험이 거의 뭐 15%에서 20%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M사 간병인 체증형도 역시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 M사 같은 경우는 3회 체증형이 돼요. 가입시 15만원, 타사랑 똑같습니다. 여기 A사는 S화제죠. 파란색, 여기는 K사. 그리고 처음에 15만원 똑같이 가입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5년 이후에는 18만원 돼요. 물론 S사 같은 경우도 20년 후에 되는 게 있고 5년인가 10년 후에 10%, 5년 후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10% 보장이 되는 게 있어요. S사. K사는 아직 없고요. 5년 뒤에 18만원 되고 10년 뒤에는 225,000원.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죠. 20년 이후에는
2배인 30만원. 물론 S사도 30만원 되고 K사는 30만원 안되고 15만원이에요. 자,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다들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실손 보험료도 하물며 올라갔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갔다고. 그런데 이 인건비도 나중에 계속 올라가서 15만원짜리 가입하신 분들은 20년 후에 본인 부담금을 분명히 내셔야 돼요.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M사는 10년 뒤에는 22만 5천원으로 7만 5천원이 더 올라가고 20년 이후에는 가입된 15만원보다 일단 묶고 더블로 가서 30만원으로 2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다 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355 간편보험으로 간병인 사용 15만원, 요양병원은 2만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콩콩이 가족이 간호해도 돈 나오나요? 나옵니다. 케어네이션 가능해요. 근데 M사, S사를 비교해보면 5년 이후에 1.2, 10년 후에 1.5, 20년 후에 2배 주는데요. S사는 20년 이후에 2배로 준다는 거죠. 보험료도 비교해보면 훨씬 더 M사가 저렴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S사가 좀 더 저렴하네요. 그죠? 여기 50세까지는 S사가 더 저렴해요. 예, 아니네요. 다 저렴하네요. 여자가 더 저렴합니다. S사는 여자가 더 저렴하지만 20년 이후에 2배로. 남성은 확실히 M사가 저렴합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남성은 M사가 저렴하고 여성은 S사가 저렴하지만 일단은 M사 같은 경우는 5년 이후,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보장이 되지만 S사는 20년 이후에만 보장이 되고 20년 전에는 한 배인 15만원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간병인 사용 일단 체증형 가격이에요. 일단은 355로 하시면 간병인 사용 15만원, 요양병원은 2만원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멜치가 얘기했네요. 일단 남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일반은 남성이 더 저렴하고요. 역시 체증형도 남성이 일반 삼성과 삼성보다도 더 저렴해요. 일반이 삼성 체증형보다. 하지만 여성은 일반은 멜치가 좀 더 저렴하고요. 체증형은 여성이 좀 더 저렴하다. 그래서 멜치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일단 남성은 멜치가 확실히 저렴하고요. 여성도 일반 15만원씩 해도 여성이 멜치가 저렴하지만 체증형은 삼화가 좀 더 저렴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일당 체증형으로 M사로 하세요.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이 10만원 보장이 돼요. 어? 10만원 되는 곳이 있다고? 미친 대박. 50세 가입해서 간병인 사용 15만원 하면 20년 이후에는 2배인 간병인 사용은 30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이지만 20년 이후엔 2배인 묶고 더블로 갈게요. 10만원이고 간호간병은 똑같다. 그래서 사용일당과 요양병원은 확실히 2배로 올라간다. 요양병원 6개월 입원 시에는 15만원, 네, 간병인, 그 다음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가입하면 M사 체증형으로 1800만원 보장이 돼요. 10만원 곱하기 180이면. 하지만 K사나 딴 데는 요한병 5만원 곱하기 180이니까 900만원. 약 2분의 1 정도 일단은 K사가 더 안 좋다. 그리고 M사는 2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 그리고 보험료도 더 저렴해 보인다는 거. 보험료가 싸고 좋으면 좋은 게 아닌가요? 저 보험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단 KB 손보처럼 365일 사용 가능한 간병인 사용 지원 일당이 출시가 되었어요. 물론 180일 꽉꽉 채워서 입원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365일 정말 로또 맞은 기분. 하지만 180일보다 365일 삶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365일 보장받으면 좀 더 좋은 거고, 그리고 365일이 비싸다고 하면 180일로 선택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180일이 보다 365일 좀 더 저렴하다. 타사보다. 그래서 365일로 저 보험왕이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M사로 오면 1년 이내 간병인 사용 지원일당 혜택이 가능합니다. 대상 담보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상위 입원일당 181일부터 보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180일까지만 되는 게 있고 181일부터 365일까지 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로 가입하면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간병인 지원 일반 상위 입원일당 181일부터
일반 상이 2번일당 181부터 되고요. 간병인 사용과 지원 모두 다 181부터, 간호간병도 181부터 되는 게 있고요. 질병 2번일당도 181부터, 그 다음에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 간호간병도 역시 181부터 있는 게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좋게 5월 8일날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M사 간병인 패키지 완성이에요. 첫 번째는 저렴한 보험료를 많이 낮췄어요. 실속형으로.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써도 안 써도 내가 페이백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일단 5년만 지나도 1.2%, 10년 지나면 1.5%, 20년 지나면 2배까지 보장이 되는 간병인 사용일단 체증형이 출시가 되었다. 네 번째로는 181 이상도 간병인과 그 다음 요양병원 간호간병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181보다 되는 것보다 365일까지 되고 그 다음에 180일 쉬고 다시 365일 되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5월 8일까지 가입이 되는 M사 패키지 3위 이후에 나오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미리 연락 주시면 예약 문자 주시면 저 보험망에 설계해서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3호 간편보험에서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왕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면책 무감액 보험이 나왔습니다. M사에서 무면책 무감액 이 뜻이 뭐죠? 90일 면책기가 없고 1년 미만 시에 50% 없이 일단은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도 암, 뇌, 심 진단받아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면책 무감액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5월 8일부터 출시가 돼요. 진단비는 암, 통화암, 뇌혈관 허혈성 산정 특례. 물론 기존의 90일 면책 1년 미만 시에 50% 감액받는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건강검진 받는다 그러면은 3대 진단비를 가입해서 면책 감액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물론 계약이 폭주하면 또 축소나 삭감 없어질 수도 있겠죠. 치료비도 암 주요 치료비, 항암 방사선, 혈정종의 치료비, 암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탑재가 되고요. 역시 입원 일당도 상급, 종합, 간병인 사용일당, 암통화 입원비도 모두 다 M사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란 거죠. 이거는 5월 8일날 똑같이 나오지만 내용은 아직까지 없어요. 설계가 되고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다시 라이브 때 올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디스크 어린이 상해 플랜도 역시 5월 8일날 한꺼번에 1타 상비, 그래서 면책 간병인 사용, 그 다음에 면책 감액 없는 3호 디스크 어린이 상해 보험이 3개 다 싹쓰이로 나온다는 겁니다. 7세 이상 디스크 만원, 그래서 50견 관절염, 인공관절, 진단시 40만원, 수술비 200만원, 단돈 만원대,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70세 디스크, 그 다음에 내마 어린이 보험도 어린이 간편 상해보험에서 후유장애 2억, 그래서 3개월만 고지하면 돼요. 뭐 2년 이내, 5년 이내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2억, 골절진단비 50, 상해 골절수술비 200, 기수치료비 중대, 뭐 1인시 60만원, 그 1인시 60만원도 상급이 뭐 20만원, 아 40, 종합이 40만원이 아니고요 30이에요. 종합병원 30, 상급 종합병원 30, 합이 60, 그리고 신화상도 수술비 진단비가 나오고 중증화사 부시 5천만원, 응급실 내원비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앰뷸런스 불러서 입원하면 1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